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입니다. 어제 한국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인을 11시 넘어까지 마셨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4시 반쯤에 딱 깼는데 눈 뜨니까 6시 넘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몇 명, 항상 마지막에 출발하는 사람들 몇 명만 있고,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다 썼는데 충전을 못 해가지고 어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스페인은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안 열고 싶을 때 안 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늘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숙소 와이파이로 레온에 있는 숙소를 예약하려고 했는데 찾아보느라 계속 시간 보내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일단은 가방을 공립 알베르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알베르게에서 가방 찾고 그러고 나서 숙소를 다시 알아보든지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렇게 해서 레온에서 숙소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아침에 평소보다 그렇게 춥지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면은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많이 늦지 않게 레온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 때는 레온이 진짜 멀어 보였는데 벌써 레온에 다 와간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까미노가 좀 끝나간다는 느낌도 조금 더 받는 것 같고, 어제 걸을 때 진짜 더웠던 이유가 너무 덥고 건조한데 물도 없었고 햇볕이 뜨거운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들 얘기하는 게 오늘도 사람들이 다 일찍 나간 게 오늘 더운 거 알아가지고 다들 일찍 출발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Let's go! 카미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도전하는 자세가 저는 되게 멋있게 보입니다. 앞에 사람들 좀 많이 보인다. 조금이나마 안심이 됩니다. 네. People I met along the way. Okay. You do vlogging? So I have a YouTube channel and I will. Oh, you do? You have a YouTube channel? YouTube channel? No,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Can I tell you my YouTube channel? Yeah. Okay. So what is it? Adonde Bas Jinu. Adonde Bas Jinu. Yeah. Okay. Adonde Bas. To where? Jinu. Yeah. Where are you going? Where do you go, Jinu? Jinu. Okay. Okay. At least it's here. We know. Yeah, it's here. Yeah, I got it here. Yeah. Jinu is J-I-N-U. J-I-N-U, not O. Not O. Jinu. No way. So funny. Go to Leon today. Oh, okay. Leon. We're staying there for two days. Yeah, me too. Yeah. And then you're going all the way to Santiago, see? Yeah, yes, of course. So you expect to be there on July 25 or something? Yeah, 24. The Feast of St. James. Yes, yes, right. And I heard that on 24th there are big fireworks at night, so I will go to there. Go there? Yeah. Then we love to watch Korean teleseries, so. Really? Oh, we watch a lot of Korean teleseries, you know? What? Yeah, you look like one of the actors, actually. It might be you. Really? Do you remember? I don't remember the name. Name? Is that you? Yeah. Are you an actor? Captain Ri, you know? Captain Ri, I don't know. Hey, because I don't see Korean series. Oh, yeah, you don't? No. Are you sure, you know? It's going around global viral, you know? What's your name again? Willie. And Miriam. Zaragoza. Miriam. Last name is Zaragoza. Zaragoza? Yeah, it's like Spanish. Zaragoza. 방금까지 필리핀계 미국분 부부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연세가 63? 66? 65? 아무튼 거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고 처음에 이렇게 보행 까미노 지나가는데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인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의 어떤 또 외관은 아니셨어가지고 일단 보행 까미노 하고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발음이 한국인이 사용하는 영어 발음도 아니었고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필리핀계 미국인 분들이시더라고요. 미국으로 건너간 지 한 40년 정도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근하시고 뭐랄까 영어도 되게 잘 제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네. 갑자기 카메라를 꺼내드셔가지고 저를 막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 상관 없는데 그렇게 찍으시길래 저도 찍어도 되겠냐 해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계속 들고 있기가 좀 뭐해가지고 대화에 좀 집중하다가 저 빨리 걷겠다고 하고 먼저 걷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대요. 근데 스탑오버로 오셨던 거라가지고 남산타워 잠깐 들렸다가 서울 잠깐 구경하고 다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한국 K 드라마 되게 많이 보시고 저보고 어떤 배우 닮았다고 하는데 사극에 나오는 어떤 배우인가 봐요. 뭐 전하라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뭐 모르겠고 그리고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막 자기 본인들께서 한국인으로 좀 오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이제 피부가 지금 완전 까맣게 타가지고 제가 필리핀어라고 하니까 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진짜 좋으셨어요. 진짜 길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제일 좀 즐거웠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격이 진짜 좋으시고 그리고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미국을 휩쓸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문화의 힘을 제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꾸덕꾸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제 또 혼자 걸으면서 영상도 찍고 사색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다시 출발해 오겠습니다. 방금도 아까 만났던 부부분들이 세 커플이 같이 여기로 오셨다고 했는데 앞에 가시던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도 제가 한국인이라니까 필리핀어 같다고. 아 재밌네요. 필리핀계 미국인은 처음 본 게 자니스고 저분들은 진짜 성격 좋고 필리핀계 미국인들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카미노 걷기 전에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You don't look like Korean 이라고 하신 게 웃기네. 네. Como se llama? Pepa. Pepa. Esto es más tonto que aburrido. Se marcha con quien sea, ¿eh? Feliz. ¿Te vas con él? Santiago. Sí, Santiago. Sí. Buenos días. Y que tenga un buen día. Gracias, igualmente. Buen viaje. Gracias. Hasta luego. Hasta luego. 강아지 너무 순하다. 오늘 좀 기분 좋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필리핀 아메리칸 분들하고 대화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제가 출발한 지점에서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지금 뭐 딱히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하지 않아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알고 보니까 아르카우에하라는 레온 바로 전에 마을이네요. 지금 시간은 10시고 한 여기서 8점 몇 킬로 남았어요. 오늘 빨리 도착하겠다. 진짜 19킬로가 확실히 짧긴 짧네요. 근데 한 번도 안 쉬고 왔더니 그래도 빨리 오는구나. 발도 어제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주스 두 잔 마시고 나왔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길은 카미노 데 산티아고 그 길은 아닌데 저쪽으로 가다 보면은 또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로 가고 있고 여기 설명해 주신 대로 휴대폰 데이터 충전할 수 있는 곳 이야기해 주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여기 스페인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 10시 반에 문을 열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호텔 맞은편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데가 저긴 것 같아요. 타바코스 열었나? 열었는 것 같은데?
Hola, te quiero recargar saldo. Sí, en compañía. Movistar. Movistar. Sí. Esto, prepago plus es 10 euros. Yo la que tengo para cargar directamente al móvil, pero no para que la cargues tú con código. Ah, no. No, no puede. En León y Movistar. Movistar, es que hoy no sé si encontrarás algo abierto. En algún locutorio o alguna cosa que igual puedas encontrar abierto. No puedo. No, no puedes porque es que lo que yo pensé era que era un teléfono para cargarlo directamente al teléfono, pero tarjetas de prepago no tengo. Ah, no prepago. No prepago. Sí, vale. Gracias. Nada, hasta luego. Viaje. Gracias.아 여기서는 프랩하고 플러스라는 제가 이제 선 지불을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매번 가서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덥습니다. 더워요. 올라 여기서 이렇게 6개월을 올라갑니다. 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레옹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진짜. 아, 점점 레옹 보이는데 아, 진짜 큰 도시인 것 같다 저기는. 막 건물들 있는 거 저거 전부 다 레옹인 것 같거든요. 아, 크다 진짜. 레옹까지 되게 멀게 느껴졌었는데 드디어 레옹으로 왔네. 여기서는 문명의 향기가 난다.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갑니다. 한 30분? 2, 30분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빨리 와서 다행이다. 굉장히 도시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브루스보다 조금 더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나한테는. 이쪽 같은데? 이게 맞는데? 일단 여기 지도대로 오긴 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아, una pregunta? Buscando albergue pilgrims Benedicto Santa María del Carvajal. Ese que está al frente es el albergue. Mira, esta es la puerta. ¿Estás viendo esa que hay puerta? Sí, sí, sí. Esa es una. Sí. Y atrás de esto está la otra puerta. Muchas gracias. La piscina, esa es la entrada. Ah. 저기 저 아 저기네. 근데 짐 찾고 옮겨도 되는지 물어보고 호텔 구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처음 뵙네요. This good day. 아, it's me, mochila. Yes, so much. 지금 알베르게에서 가방 찾고 호텔로 갑니다. 가방 오랜만에 맸는데. 생각보다 멜만한 것 같아요. 호텔 비아 레온. 오케이. 올라. Yes.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어, 방 좋은데? 야, 드라이기도 있다. 얼마 만에 보는 드라이기냐. 그리고 불이 이거밖에 안 들어오나? 불이 이거밖에 없다고?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아까 전에 방에서 방 좀 바꿔주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여기로. 여기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방도 밝고. 아,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기 들어오자마자 한숨 잤습니다. 아,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겠다. 아, 이제 좀 씻고 아,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한국같이 생기진 않았다 진짜. 아무튼 이제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 지금 호텔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는 사람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 한 명도 없어. 근데 여기 진짜 더워서 그런가 보다. 나 나오자마자 진짜 더워요. 햇빛이 진짜 뜨겁다. 그래서
사람입니까? How are you? Hi, vlog fam. This is incredible. Leon 대성당이 6시에 미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This is not intro. ¿Puedo entrar a la misa? Fuera a la derecha. Ah, para la derecha. Gracias. Well, I'm gonna go, I think. I'm excited. Are you? You're gonna go to Misa? Mm-hmm. Okay, let's go. Let's go. Let's get it. Uh-huh. I don't know if I go out after 10 minutes or 20 minutes. Yeah, me either. Okay. Yeah. 올랐네, 20으로. 아, 너무 행복하다. 아, 진짜.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숙취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도 오늘 걸었는데 원래 낮잠 안 잔다 그랬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뭔가. 저도 해서 그냥 잠깐 졸다가 했어. 스페인 와서 제일 맛있던 게 아까 먹은 슬러시였는데 지금 다시 바뀌었어.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진짜 속 빠질 거예요 당신. 너무 맛있다. 정도 있다. 너무 맛있는 거 오히려 좋아. 배부른데 먹고 싶어 이게. 방금 모비스타 매장에서 데이터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일이 한 게 왔는데 팜플로나에서 산티아고로 보냈던 짐이 전달이 안 됐다고, 그래서 리턴해야 된다고 메일이 와가지고 저 가서 물어보려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부터 좀 먹어야겠습니다. 아, 레온 좀 좋네요. 좀 더 뭐 울고 싶어요. 근데 24일 날까지 도착하려면은 아마 내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문명이다, 문명. 맥도날드가 살면서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있나 싶다. 별로. 오! 오! 와! 여기서 다 왔네. 와! 이런 우연이. 아, 한 개로는 숨이 안 찰 것 같아. 왜? 뭐야? 뭘 봐? 뭘 봐? 진짜 이해해? 맥도날드에서 버거 두 개 먹고
나왔습니다. 맥도날드 갔는데 재준 씨랑 경식이 있어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었는데 그 옆에 대만 친구 두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 명 중 한 명이 무릎이 아파가지고 오늘 마드리드로 간대요. 술래길 걷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으로 가고 있어요. 팜플로나에서 산티아고로 보낸 짐 어떻게 됐는지 그 메일도 보여주고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23/6 lo mandó Estela. El paquete fue enviado a Santiago de Compostela. Sí, sí. Allí tú no fuiste a recogerlo. De Pamplona fue a Santiago. Sí. Vale, y está allí. Ahí está, ahí. Está en Santiago. Sí, sí, vale. ¿Eh? No, no problema. No problema. ¿Qué quiero saber es por qué esto? Sí. El paquete llegó a Santiago. Sí. Vale. Sí, vale. Esperó allí para recogerlo tú. Mi tú cosas... no has llegado a Santiago. Ah, vale. El paquete queda allí. Sí, sí, sí. Vale. Sí. Ah, te avisan sí. que se devolvió. Mi paquete está en Santiago. Está en vale. Santiago. Sí, y todavía queda. Sigue allí. Sí, no, sí, sigue sí. allí. Sí, sí. Vale. Vale. Sí, sí, muchas gracias. 저기 우체국에 계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문제 없다고 합니다. 걱정했네. 이것도 가우디의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에서 봤던 다른 가우디 건축물보다는 좀 무난한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뾰족한 거 저게 좀 가우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방에서 계속 쉬다가 여기 성당 앞에서 사진 못 찍어가지고 사진 찍으러 나왔다가 까멜리아 아주머니 만나고 아주머니가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레온 대성당 진짜 예뻐요. 그냥 뭔가 레온이라는 마을 자체가 좋으니까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사실 나와서 뭐 구경도 좀 하려고 했는데 피로가 좀 쌓였었는지 오늘 계속 방에서 졸다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까르푸 가가지고 뭐 좀 먹을 거 사고 방에서 먹을까 했는데 마을 구경 좀 더 하다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0.53유로 700원? 700원밖에 안 해요. 까르포에서 산 양수 중입니다. 여기 오렌지 주스 1리터에 진짜 많거든요. 3.6유로 진짜 싸다. 카페 같은 데 가면 3.5유로 받는 데도 있고 1.5유로 받는 데도 있는데 진짜 한 잔이거든요. 까르포 짱이다. 맥주 1유로 레드불 1.5유로 멜로코톤 오로고 이게 복숭아 같은데 3개에 1.3유로니까 뭐 한 1,8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친구들이 여기 레오는 맥주 시키면 따빠스를 줘가지고 그냥 그거 먹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잠깐 얼굴만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케밥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케밥을 저녁으로 하고 잠깐만 얼굴만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메이랑 자니스랑 사라랑 얼굴 한 번씩 보고 경식이랑 재준씨도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실은 뭘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걸으면 또 모르는데 한번 쉬니까 몸이 아예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밖에도 돌아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맥도날드 먹으러 갈 때도 좀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한데 쉬어줘야 나머지 그냥 절반도 안 남았죠. 나머지 남은 땀이도 더 걸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진짜 달다. 네, 사온 거 다 먹었고요. 지금 시간 이제 밤 10시쯤 다 돼가는데 좀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바로 자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5시나 5시 반 출발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많이 더워서 그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걸으면서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